자,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6일입니다. 한번 또 강의해 봅시다. 자, 라면의 판별입니다. 이 구조물의 판별은 이렇습니다. 먼저 외적 부정률 다수는 먼저 지점, 배열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는 R-30이고요. 30 이러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내적 부조 차수는 부재 배열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체 부정정 차수는 외적 부정차수 플러스 내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판별식은 이렇습니다. 자, 판별식은 N이 0보다 작으면 이게 불안정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0이다. 이거는 정정 됩니다. N이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부정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분석. 먼저, N은, 자, 반력이죠. 자, 이거는 N, E는 반력이 두 개, 두 개죠. 4, 마이너스, 그 다음에, 모두 핀이기 때문에 트러스 C는 없습니다. 이거는. 따라서 3 플러스 0은 1. 맞죠? 그 다음에 n, i는 3. 자, 이걸 식을 한번 쓸게요. 부재 배열의 적절성 판단은 n, i는 m. 플러스 시그마 MK 플러스 3 플러스 C 마이너스 EJ 전체 부정차수는 N은 M 플러스 R 플러스 시그마 K 마이너스 EJ 이걸 알고 들어갑시다. 따라서 내적 부정차수 3 플러스 0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지점은 절점은 4개죠.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개 더하면 그다음 이것도 하면 n은 m 몇 개입니까? 3개. 4개, 반력 4개. 이건 부재수입니다. M은 부재수. R은 절점. 그러니까 반력입니다, 반력. 4개죠? 플러스 강절점. 없죠? 0,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N은 N이죠? N은 NE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뭡니까? 불안정. 맞죠? 마이너스 1 불안정. 아닌데 뭐다? 불안정 내적. 맞죠? 뭐가 불안정이다?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N, E는 4, R은 반력입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강제 1은 0. 또 N, I는 3, 플러스 1,
맞죠? 플러스 3 플러스 1은 0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n은 3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8은 0. 이거는 기하학적 안정을 취하고 있고, 이거는 안정, 정정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n, 2는 5, 3이 마이너스 3 플러스 0은 2. 맞죠? 그 다음에 n, i는 3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0. n은 3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4, 2. 따라서 기하학적 안정이지만, 안정입니다. 하지만 외적, 맞죠? 2차 부정정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쪽입니다. 이거는 n, 2는 4 마이너스 3 플러스 1, 0. n, i는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4, 0. n은 3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4, 0. 따라서 이거는 기하학적 자유니까. 왜요? 적, 말 그대로 외적 불안정입니다. 이거는 불안정하다, 외적으로. 자, 이거 봅시다. n, 2는 4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n, i는 6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6은 13. 맞죠? n은 6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6은 2. 이거는 판별식에서 2차 부정적입니다. 기하학적 내적 형태에서 불안정이 됩니다. 불안정 내적.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외적 부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물의 개요에서 라멘의 판별입니다. 2022년 안평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